모르는 사람한테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물건 같은 걸 맡아왔다고 몹시 야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건 효선이가 효선이 또래의 어떤 소녀한테서. 예, 제가 그 아이 엄마입니다. 사정이 있긴 했지만 나쁜 물건은 아닙니다.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요. 아무튼 죄송합니다. 그리고 초면에 이런 말씀 몹시 당황스러우실 줄 압니다만 따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물론 거절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요. 따님께서 제 물건을 넣어둔 가방을 어디 먼데 가는 친구한테 빌려줬답니다. 찾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데 제가 어디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.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를 주시면 안 될까요? 부엌일이라도 좋고 다른 일이라도요. 제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아니라니까요. 내가 여기 있잖아요.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안 올 리가 없잖아요. 볼 일이 좀 늦어진다잖아요. 너는 너가 엄마를 믿나? 뭐라고요? 너는 너가 엄마가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네 때문에 여기 꼭 다시 올게라고 믿나? 당연하죠. 너가 엄마가 네 버린 적 없나? 없어요.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아마 됐다.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안 나가요? 정우야! 정우야!
왔니? 응? 나 아파요. 다쳤는데. 됐다. 아, 볼래요. 응? 가실래요? 불이 켜져 있길래요. 무슨? 오늘 효선이 사생대회라 도시락 싸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장을 미리 못 받았어요. 길 좀 알려주세요. 멀어요. 아, 괜찮아요. 천천히 걸어갔다 오면 돼요. 혼자 가도 되는데.
반지 저버렸어.